지금은 단수 치는 방향만 선택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모르겠으면 일단 초읽기에 몰리고 그 1분까지 거의 다쓴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낫죠. 그래야 또 다음에 또 1분까지 세이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. 네. 화변을 먼저 건드려 봅니다. 그거는 이상하죠. 이거는 그냥 여기만 이렇게 이어놔도 흙이 정말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이 돌만 이제 살아갈 때 그냥 온 동네 휘젓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안 되죠. 여기서 수가 되건 안 되건 여기서 승부를 봐야죠. 갑자기 딴 데를 두면 어떡합니까? 싸우다가.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방으로.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. 싸우다가 갑자기 전쟁 중에 밥 먹으러 갔어요. 배고프다고. 당연히 받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두지 않았을까요? 지금 여기는 흙이 받을 리가 없죠. 이게 이쪽 돌이 연결돼 있는데 갑자기 딴 데를 두면 어떡합니까? 또 두자마자 인공지능 이건 그래프들이. 말이 안 되죠, 지금. 네. 예. 지금 흙이 누가 여길 받아주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김무선 선수는 살자고만 하는 건데 지금 형세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 이 돌까지 완전히 연결돼서 두터워지면 이 백돌도 이거 현차나요? 이돌 형태가. 네. 예. 흙이 화변을 받아줄 이유는 없고요. 자, 김은선 5단이 고심 끝에 선택을 했는데요. 자, 이영주 3단. 지금 또 시간을 맞춰 갈까요? 글쎄요, 저 같으면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여기를 이었을 것 같은데, 지금 백이 여길 두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, 흙도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, 갑자기 뭐, 딴 데를 한번 딱 뒀기 때문에, 서로 노려보면서 막 싸우다가, 갑자기 서로 주먹을 뻗으려고 그러는데, 딴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예.